김현우 선수의 쓰리뱅크. 방향 괜찮은데요? 네. 야, 첫 득점을 뱅크샷으로 2점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뱅킹에서도 우위를 가져왔고 그리고 첫 득점이 뱅크샷이다 보니까 약간 첫 단추를 잘 꿰는 느낌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재우 선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은 팀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조재우 선수가 리드로서 김현우 선수를 뭐 잘 이끌어가고 있는 NH농협카드는 그린포스인데 다시 한번 뱅크샷. 아, 오, 또 들어갑니다. 네. 다시 또 아래쪽에 또 뭐예요? 2연속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뭐 초반 분위기. 아, 길게 세워칩니까? 와, 이야. 네, 엄청난 또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조재현 선수. 역회전을 이용해서 네, 내공 휘고 마지막 슬이 짧게 빠지는 지금 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옆돌리기. 일단 방향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득점 성공합니다. 다시 한 점 달아나는 김현우, 점수는 5-1.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옆돌리기죠. 키스를 빼주는 두께 사용을 해야 되고 내공의 진로도 지금 딱 맞아야만 득점이 되는데 김현우 선수 속도, 뭐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뒤돌리기 짧게. 아.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고요. 네. 오히려 아주 쉬운 지금 뒤돌리기 형태에 또 맞춰내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힘이 다 빠지면서 회전도 다 풀어졌죠. 너무 섬세하게 공략을 하다가 또 실패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오. 득점 올려냅니다. 네. 5-2. 지금 득점은 상당히 불안한 득점이었어요. 짧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살짝 걸쳐주면서 우선 조재호 선수 득점이 됐습니다. 네. 얇은 두께로 편하게 네, 해결을 하네요. 이번에는 손쉽게 득점을 성공시키네요. 조재호 네. 선수. 빨간 공 키스를 빼내면서 좋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뒤돌리기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키스를 빼주는 두께 사용을 하고 내공에 이제 탄력을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서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한 조재우인데 앞돌리기. 네, 짧게 공략하면서 1세트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도 상당히 정확도가 좋았죠. 조금씩 조재호 선수의 이제 템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김현우 선수 그 뒤돌리기 하나 실수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조재호 선수에게 다득점을 맞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뒤돌리기로. 네. 자, 여기서 장타가 나오네요. 역전에 성공한 조재우. 점수는 6-5. 자, 뭐 경기 시작 전에 이번 대회 조재우 선수의 뭐 경기력이 좀 심상치 않다. 조재우 선수가 앞선 128관 64강전에서 기록한 에버리지가 2.5대예요. 2.5대면 정말 아주 높은 에버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들어갔어요. 항상 뭐 세계 대회 큰 대회에서도 2.5대 에버리지 기록을 하면 거의 뭐 우승까지 직행을 하는 경우가 높은데 이번 대회 조재우 선수의 이런 기량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회전. 자, 마지막에 키스. 네. 키스 피했고요. 완벽합니다. 좋은데요? 이야. 네. 확실히 조재호 선수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아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조재호 선수의 템포 때문에 정말 조재호 선수를 아주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나도 많죠. 국내 당구를 좀 치시는 분들이라면 뭐 조재호 선수의 팬이 아닌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뒤돌리기. 이번에도 득점. 야, 4이닝에 8점을 뽑아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기회를 잡았을 때 확실한 조재호 선수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이제 뒤돌리기로 공략을 할까요? 정확하게 앞돌리기로 시도를 할지. 아, 조재호 선수 뒤돌리기로. 네, 자. 아. 이것도 방향 좋죠? 티저. 네. 와,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의 하이런 기록이 9점이었는데, 지금 9점 동타가 나왔습니다. 네. 본인의 대회 하이런 기록. 순식간에 지금 다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하게 조재호 선수의 분위기로 지금 바꿔냈어요. 저희가 중계방송 보내드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더블 스코어가 됐네요.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지금 들어가질 않았어요. 틈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는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4이닝에서 조재호 선수의 득점 퍼레이드는 9점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네. 점수는 10대5. 장쿠션 맞고 다시 장쿠션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휘어지면서 단쿠션이 맞아버렸죠. 대회전. 아, 네. 김현우 선수도 물러서지 않네요. 지금 이 김현우 선수의 감각 보세요. 짧은 쪽에서 출발을 하는 대회전인데 완벽하게 코너를 돌려내는 저 대담함 정말 좋습니다. 한 점 추격한 김현우 선수 점수는 10대6. 빗겨치기죠. 자, 진행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차곡차곡 따라붙고 있는 김현우 선수인데요. 김현우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조재호 선수가 정말 조금의 틈만 보여도 언제 쫓아왔냐 싶을 정도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 자, 회전량이 중요한데요. 아, 네. 회전이 다 풀어졌죠. 아쉽네요. 지금 조재호 선수 뱅크샷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고. 네. 지금 뭐 직접 공략하기는 어려운 배치이니까 3뱅크 시도합니다. 앞쪽에 있는 하얀 공을 정확하게 맞춰낼지 뒤쪽에 있는 공을 맞아도 득점이 됩니다. 오, 네. 이런 행운에 네, 득점이 나왔던 나왔네요. 득점입니다. 뒤쪽에 있던 빨간 공 아주 두꺼운 두께에 맞았어요. 약간 길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렇게 또 키스가 나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얇은 두께를 살짝 속도를 내주면서. 아,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짝 감아줬는데 각도가 좀 더 짧아지질 못했습니다.
자, 완벽하게 스핀볼. 이번에는 회전이 남아있어요. 옆돌리기로 득점에 성공. 네. 김현우. 지금 같은 진행 사실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김현우 선수의 엄청난 또 좋은 스트로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옆돌리기. 네, 네, 추가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이제 석점차까지 따라붙었고요. 확실히 이런 감각이 있는 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또 32강전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네. PBA 챔피언십에서 4강전까지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김현우 선수가 지금 새 시즌 다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회전 탈락이 단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평균 실력이 그대로 나와주는 김현우 선수. 그만큼 뭐 기복이 좀 없는 선수예요. 지금도 아주 감각적인 뒤돌리기.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끌어냈던 뒤돌리기가 또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데이터들을 보니까 선수들이 뒤돌리기에서 시도율이 많고 또 성공률도 좋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뒤돌리기 배치가 많이 만들어져요. 포지션 플레이를 해주기도 쉽고. 아, 지금 좀 배치가 아주 어려웠죠. 길게 흘러나가면서 6이닝에서는 석점을 따낸 김현우 선수입니다. 조재우 선수가 풀어내야 되는 배치죠. 이 배치를 이제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 과감하게 뱅크샷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조재우 선수네요. 지금 이 배치 만약에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 김현우 선수에게 이제 공을 주는 배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가 좀 신중을 기하고 있네. 확실히 이 샷이 승부처라고 생각할 텐데. 아, 빠져나갔죠. 자, 이렇게 득점이 되지 않으면 김현우 선수에게 기회가 있죠. 네, 평범하게 지금 이 배치는 이제 디펜스, 수비를 할 수 있는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도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픽 겹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뒤돌리기로. 뒤돌리기죠. 아, 네. 살짝 끌어주면서 키스 빼내고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고민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는 뭐 많이 고민하는 것보다 간결한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특히 또 김현우 같은 선수는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신의 템포를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온 김현우 선수인데요. 점수는 12대 11. 자,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와. 또다시 득점. 다시 1세트 승부의 균형을 맞춥니다. 뭔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재호 선수가 압도하는 그런 뭐 경기력이 보여졌는데 지금 이렇게 세트제. 점수가 또 짧은 세트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박빙의 상황이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당구 팬분들이 32강전 이 대회에 또 이 조재호 김현우 선수의 경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네, 맞습니다. 지금 1세트 경기 두 선수의 흐름이고요. 자, 앞돌리기 짧게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역전의 재역전. 자, 김현우 선수 대단합니다.
초반에 4대 0으로 앞서던 김현우 선수가 4이닝에서 조재호 선수의 하이런으로 다시 역전을 건네줬다가 재역전을 네. 성공시키는 지금 매 이닝 뭐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줬죠. 이번엔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 과연 이 샷으로 셋 포인트로 향할 수 있을지. 방향 좋죠? 네. 득점 성공. 셋 포인트 김현우. 다시 한번 포지션 만들어내면서 뭐 세트 가져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배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조재호 선수의 휴온스 PBA 챔피언십 아직까지 상대 선수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조재호 선수인데 김현우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조재호 선수에게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도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아, 좀 얇은 두께인데요. 이거 위험해요. 뒤돌리기인데. 아, 네. 위험했습니다만 득점에 성공하면서 1세트 가져오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아, 지금 이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김현우 선수가 1세트를 또 이렇게 챙겼습니다. 지금 완전히 실수를 했거든요. 조재 선수에게 인사하는 네, 김현우 선수의 모습